안녕하세요. 킵스케치북 시즌 3 MC 안종민입니다. 최초로 지목제를 도입했던 지난 1화 재밌게 보셨나요? 과연 이번 2화에서는 어떤 학우들의 불꽃 같은 배틀이 펼쳐질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정민 학우, 킵스케치북 2화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선정되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저 우리 과 프로그램 나온다고. 이제 페북에서 따봉 개 많이 받고 페북 스타 될 거라고 했어요. 함께 대결을 하실 상대를 지목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언영광 16학번 홍기쁨 학우를 지목하겠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항상 같이 노래방을 갈 때마다 그의 감성 어린 발라드에 눈물을 쏟는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의 노래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정말 선의의 대결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홍기쁨하고 킵스케치북 2화에 김정민 군께서 지목해주셨어요. 김정민이요? 네. 김정민은 어떻게 이겨요? 이번 대결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벌칙은 홍기쁨이다. 그래도 뭐 지목 당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연결하고 최근 동규스쿨의 회원이 되신 홍기쁨 학우와 언영광의 사이먼 도미닉, 김정민 학우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지난화 출연자들에게 각자 레슨을 받으셨다는데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저는 킵스케치북 섭외 전화도 지난 1화 출연자인 한지은 학우와 같이 노래방에서 열창을 하고 있을 때 받아서 한지은 학우의 조언을 듣고 바로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네, 홍기쁨 학우였냐? 저도 전지은 학우한테 이제 노래 선곡부터 조언까지 다 받아서 여기 왔죠. 네, 벌써 두 분의 노래가 기대되는데요. 두 분의 서로 이기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불타는 의지로 각자 출제는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최강 한동규 형님을 필두로 한 예능팀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예능팀의 밤샘 촬영 도중에 저녁 식사 시간을 잠깐 짬내서 킵스케치북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킵스를 위해 달려주셨고요. 홍기쁨하고는 어떤 팀에 속해 계세요? 저는 기획영상팀에 속해 있습니다. 윤수형이 제 생각에 윤수형이 더 편집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함부로 촬영할 때도 엄청 영상이 예쁘게 나와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것 같아요. 예능팀도 어제 오죠요? 노래방 갔어요? 네, 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저도 영화 B팀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열심인 가운데 학술제 정말 기대됩니다. 대박나게 기원할게요. 와, 기원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10월 말인데 각자 솔로시죠? 솔로시죠? 네, 솔로시죠? 네, 혹시 두 분이 서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이 형은 만약에 제가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었다면 바로 선을 보고 결혼에 골인했을 만한 그런 제 이상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오, 홍기쁨 학군 어떠세요? 아, 여자였으면 꼬셨다. 꽈시시했다. 네, 각자 서로 여자였으면 사귀고 결혼하고 꽈시시 하셨다는데요. 아, 그럼 종민 MC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 좋죠? 네, 좋죠? 네, 좋죠. 네. 반응이? 네, 네. 너무 좋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대결이 시작될 텐데요. 각자 선택하신 노래와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적의 같이 걸을 가라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사귄 친구가 노래를 많이 듣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 친구 휴대폰에 이 노래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같이 듣게 되었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들을 때마다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를 킵스케치북에서 부르면 참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홍기쁨하는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아, 저는 임창정의 소주 한잔 부를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 히든싱어 있죠, 히든싱어. 히든싱어에서 임창정 팬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주 한잔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부를 때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킵스케치북에서 한번 더 해보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곡 선택하였습니다. 네, 두
분 다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두 분의 승패는 노래방 기계 점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패배하신 4분은 벌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화 벌칙은 지난 화 벌칙 수행자인 한지윤 화가 추천해준 I am a bang, I am an apple 펜파인애플 애플팬댄스인데요. 네, 먼저 김정민 화가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이적의 함께 걸을까 같이 걸을까를 먼저 들어보시죠. 뮤직 스타트!
네, 홍기쁨 하고의 노래까지 들어보았는데요. 홍기쁨 하고의 점수는 91점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김정민 하고가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승리하신 홍기쁨 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 모든 영광을 기쁨 네트워크 팀원들에게 다 돌리고 싶습니다. 아, 기쁨 네트워크 팀원이란 누구? 이성훈 하고랑 전재원 하고랑 다 안경을 쓰면 다 비슷해 보인다고 이제 기쁨 네트워크라고 지었거든요. 네, 그 이름답게 되게 기뻐 보이시는데요. 김정민 하고는 아쉽게 패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를 2주 동안 가르쳐주신 순회역에 있는 보컬 팩토리 정승원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요. 내일 또 뵈러 갈 텐데 면목이 없습니다. 네, 아쉽게 패배하신 김정민 하고의 벌칙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는 킵 스케치북의 마지막 화인데요. 마지막 화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PPAP.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Apple pen.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Pineapple pen. Apple pen. Pineapple pen. Pineapple apple pen. Pineapple apple pen.